글로벌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장 영향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박문환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한번 눈여겨볼까요? 네, 오늘 두 가지 이벤트가 있죠. 영국에서는 예상해드렸던 대로 일단 대법원에서 리스본 50조에 대한 발동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는 결국 TPP를 탈퇴했죠. 영국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향후 진행될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은 의회로 넘어온 거고요. 브렉시트는 유명 무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다고 하더라도 대법 판결까지 난 것을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329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 보수당의 향방이 중요한데요. 그들이 몰표를 찍지만 않는다면 국민투표와는 별도로 이 정치인들은 사실은 브렉시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월등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의회에서 하드 브렉시트가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트럼프의 TPP 탈퇴를 좀 고민해보죠. 아, 이것은 사실은 저는 TPP 폐기는 절반 정도의 확률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물론 트럼프의 생각처럼 급조한 계약이기 때문에 미국에 불리하다 뭐 이런 것들은 이해합니다만 사실 급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 중국을 위주로 한 RCEP라고 하는 이름의 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항하고자 만든 미국 주도의 다자간 시장이 바로 TPP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PP는 단지 자유무역 시장의 의미를 넘어서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그런 안보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장사꾼인 트럼프가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요. 왜 굳이 TPP를 대통령이 되자마자 우선적으로 폐기를 했을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가 참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중국이 선도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하길 원한다면 이는 중국이 갑자기 지도자로 나서서가 아니라 원래 앞서 있던 주자들이 갑자기 뒤로 빠지고 중국을 선두로 밀어올렸기 때문이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지금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데 리더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존의 리더였던 미국이 스스로 리더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중국이 떠밀려서 글로벌 리드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살짝 비꼰 듯한 그런 기사였는데요. 아, 글쎄요. 정말 미국이 패권을 중국에게 주고라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울까요? 글쎄요.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다른 꿍꿍이 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가 TPP를 포기한 것은 대략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첫 번째, 공약이 너무 빈 껍데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일종의 미친 개 전략일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오바마가 세운 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죠. 트럼프는 지금까지 트위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을 여과 없이 쏟아냈지요. 아마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의 참모진들이 가장 진땀깨나 흘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은 강달러를 늘 선호한다고 말해왔었지만 트럼프는 반대로 약달러가 선호된다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문의신이 말을 바꿨습니다. 트럼프가 한 말은 단기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지 미국은 중기적으로 강달러를 선호한다. 뭐 이렇게 말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게도 뭐 안보 무임승차론을 꾸준히 제기했었는데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팔아먹는 무기가 천문학적인 수치 아니겠습니까? 결국 얼마 전 그의 최측근인 깅리치 하원의장이 무임승차론의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유럽을 지칭한 것이다 라고 슬쩍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가 쏟아냈던 발언들 중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심지어 대통령의 주 공약인 재정 투자라든지 아니면 감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때 아시다시피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뭐 물론 감세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감세보다는 규제 철폐에 더 관심이 많다면서 대략 75% 정도의 규제를 철폐할 것이다 라면서 감세 이야기를 슬쩍 덮어버렸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트럼프에게는 주공약이었습니다. 모두 뒤집힌다면, 뭐 지금 다 뒤집혔습니다만 트럼프의 공약은 그야말로 빈 껍데기만 남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쉽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TPP가 가장 손쉬운 상대였을 겁니다. 둘째, 이런 전략을 일명 미친 개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나 제정신 아니니까 알아서 기어 뭐 이런 전략입니다. 사자로 하나 들고 휘두르면서 겁을 주는 거죠. 아직 발효되지도 않은 가장 만만한 TPP 하나 부셔버리면서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정말 멕시코나 캐나다는 바짝 쫄아서
미국이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 했을 때 순순히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점만 있다는 것은 아니죠. 세 번째, TPP를 트럼프가 마무리하게 되면 이게 오바마의 공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부셔버리고 명찰을 슬쩍 바꿔서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면 트럼프가 세운 공이 되죠. 제 생각입니다만 조만간 TPP를 대체할 뭔가를 다시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TPP의 목적은 오로지 자유시장을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죠. 영국의 브렉시트는 오늘 새벽 대법의 판결로 인해서 조금은 악재가 희석된 느낌이고요. 미국의 TPP 폐기는 뜻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명찰을 떼고 트럼프의 명찰을 바꿔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슬그머니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